안녕하세요. 꾸준 남편, 아니 꾸준 남자예요. 얼마 전에 다녀온 곳인데요. 영상 만들까 고민하다 올립니다. 좀 면적이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토지가 괜찮습니다. 그럼 주변 살펴볼게요. 이곳은 경북 안동시 태화동이란 곳이에요. 주변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. 태화동은 7, 80년대 안동 발전의 큰 축이 되었답니다. 이제부터 물건지에서 안동시 전체의 시내 모습을 하늘 영상으로 한번 봐볼게요.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에요. 비 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와봤습니다. 토지가 나와 있어요. 상업지역의 토지인데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. 활성화되어 있는 상업지는 아니고 그래도 안동시에서 시청과 거리도 가깝고 입지가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. 와, 역시 안동답네요. 기와집이 도심 한복판에 감나무, 대추나무가 있고. 저 앞이 큰 2차선 도로고요. 여기 상업지는 음식점하고 모텔이 좀 있고 그다음에 가정집이 혼재되어 있습니다. 한번 물건지 쪽으로 가볼게요. 바로 왼쪽이 보이는 저 토지고요. 한 1.5m 정도 높이가 높게 돼 있네요. 여기는 로드뷰로 보니까 예전에 건물이 있었는데 멸실된 것 같아요. 이 앞에 B&B 모텔이 있고요. 주택가고 여기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각지네요. 안동 시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고요. 토지의 상태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. 옆 건물과 경계도 뚜렷하였고요.
이 모텔은 리모델링 했어요. 입구는 두 곳인데요. 지금 보이는 입구와 반대쪽에 또 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저 벽체를 기준으로 주택과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이는 길은 사도고요.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. 예전에 건물이 있던 벽체 흔적입니다. 카메라를 잡고 가려고 했는데 가지가 보였어요. 그래서 발길을 멈췄답니다. 주변 분이 가지를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. 가지 꽃도 피고 가지가 예쁘게 자랐네. 옛날 건물에 있던 수도 배관 상수도 흔적이고요. 높이는 이 정도 높습니다. 비가 그치려고 하니까 그치면 드론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상당히 오래된 대문이 높은 건물이 있고요. 가열방이 있네요, 여기는. 이렇게 한 20m 정도 나가면 골목길 사거리가 있고요. 음식점하고 가정집이 혼재되어 있어요. 저기 단골집의 우측으로 가면 물건지고요. 거기서 나와서 왼쪽으로 돌았습니다. 정면으로 나가면 2차선 큰 도로고요. 한번 이쪽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. 그럼 토지 경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대지 40.23평, 일반 상업지구고요. 감정평가는 8,964만 2천원입니다. 평당 220만원이고요. 한번 유찰돼서 2차 최저가가 6,274만 9천원입니다. 평당 156만원 정도 되겠네요. 본 토지는 이렇게 상업지구 안에 있습니다. 주변에 관공서도 많고요. 학교도 많습니다. 그리고 홈플러스도 보이고요. 저기 보니까 찜닭집도 있네요. 주변 토지 거래를 보면 2015년도에 평당 235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. 그 외에는 대부분 건물과 함께 매각이 이루어졌는데요. 그리고 경매로 인근에 입지가 좋지 않은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 토지가 평당 11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. 이 토지는 크게 문제되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. 학교가 주변에 많아 상대 보호구역인 점과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란 점입니다. 도시 디자인에 맞게 주변과 잘 어울리게 건축하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생각이 있으시다면 건축 사무실을 통해 문의하고 간략한 설계 도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토지는 주택이었으나 현재 멸실되었고 나대지 상태입니다. 건축 인허가 신고사항이 있다면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허가권은 별도입니다. 허나 다행히 건축 허가 사항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. 안심하셔도 되고요. 개별 공시지가는 올해 평당 140만 원 정도입니다. 감정평가는 22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요. 현재 최저가는 156만 원입니다. 좀 싸다고 느껴지시나요? 그런데 말입니다.
토지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접근하셔야 합니다. 싸다고 이 토지를 낙찰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 없이 접근하시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. 이 토지 등기를 봐보면 근저당권자가 세븐일레븐입니다. 느낌 오시나요? 현재는 바로 앞 사거리에 GS25가 있습니다. 물론 그때도 있긴 했죠. 비비모텔은 리모델링을 했고 아마도 토지주는 무언가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만약 이 토지를 낙찰받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?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그럼 물건 정리하겠습니다. 법원 경매구요. 2021 타경 101669입니다.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2년 8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. 물건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64-21번지구요. 지목 대지입니다. 감정가는 8964만 2천원에서 한번 유찰되어 6274만 9천원입니다. 용도지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, 일반상업지역입니다. 건폐율은 80%, 용적률은 1300%입니다. 약 6m 도로에 접하고요. 주변은 음식점과 주점 그리고 모텔이 많습니다. 확실한 목적을 갖고 접근하시고요. 물건지 주변 건축사무실에서 필히 의뢰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.